이번 영상은 이틀 전에 발표했던 9.5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죠.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9.5 부동산 대책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이제 제목 자체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당연히 8.2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이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2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8월 초에 올렸던 그 부동산 대책 설명을 한번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들으셔야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자, 8월 2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한한달 정도가 지났죠. 그래서 뭐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이 대한민국이 부동산 시장만 보면 완전히 두 부류로 나뉘어가지고 막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상황이 한 달간 이어졌었습니다. 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뭐 정부는 정말 나쁜 놈들인 거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돈을 벌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이제 좀뭐 토해내라, 그래서 나도 좀 집을 사자 하면서 이제 정부를 응원하는 그런 상황이죠. 정부의 판단은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전반적인 안정세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한 달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이제 실행을 하고 나서 정부도 뭐 걱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강력한 대책을 이제 펼친 거니까요. 근데 이제 한 달간 정부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정책이 성공적이다라는 평을 보고서 이제 그 서문에 이제 바로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거래 중단과 눈치 보기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5년간의 뭐 평균 뭐 거래량에 비해서 뭐 증가가 됐기 때문에 뭐 거래 중단이나 거래 절벽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면피용 보고를 써놨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이 정책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한 달간의 거래량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이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거래가 정말 안 된다. 꼭이뭐 8.2 부동산 대책에서 그 대상에 들어갔던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거래가 거의 안 된다. 거의 거래 절벽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인구가 뭐 워낙에 많고 또 실거주로 뭐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 절벽 그래도 무조건 거래가 되기는 되죠. 그렇지만 어떤 시장의 분위기나 실질적인 그 체감하는 중개사들의 이야기는 거래 중단, 거래 절벽과 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존의 집주인들이나 아니면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잠깐 뭐 여유는 있지만 어쨌든 뭐 살지 아니면 팔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다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뭐 지금 어떤 뭐 실거래가들을 계속 뒤져본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들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말하는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안정화됐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눈치 보기로 인한 거래 중단, 연기 상태로 잠시 소강 상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2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역을 선별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들, 특히 분당 같은 경우,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뭐 투기 과열지구 이런 것들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지금 뭐 평촌 쪽, 뭐 이렇게 뭐 서울하고 가까우면서 나름 강남권에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서 규제가 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돈이 좀 쏠려가는 풍선 효과가 좀 일부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약한달 정도 만에 추가적으로 규제지구로 이제 더 추가 선정을 한 거죠. 9.5 대책을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한다면 풍선 효과를 막겠다라는 게 이제 이 대책을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우선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성남시 분당구를 조정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한 단계 격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도 조금 문제가 있긴 했는데, 뭔가 과열이 되는 분위기가 감지가 돼서 이제 추가 규제를 한 거죠.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아무런 규제가 없던 일반 지역인데
두 단계를 상승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로요. 그래서 갑자기 엄청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리 부동산 대책 설명할 때 나왔던 그 화면인데, 자세한 내용은 저번 영상을 보시고요. 분당구는 한 단계 상승, 그다음에 수성구는 두 단계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규제들은 모두 중첩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성구 입장에서는 정말 커다란 규제가 갑자기 몰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구 모두 투기과열지구가 됐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가볍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8년 1월부터 한 3개월 뒤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되죠. 그래서 재건축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성구 그리고 분당구도 원래 이거는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할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하한을 신설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하한을 정하지 않아서 어떤 그런 지구는 임대주택을 아예 짓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10%, 그리고 그외 지역은 5% 이상으로 결정을 해서 9월 달에 법 개정을 준비한다고 이제 했었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두 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를 하고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합니다. 원래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적용이 되면서 양도소득세 쪽에서 중과가 심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보면은, 분당구는 원래 됐었던 곳이고, 이제 수성구는 요번에 새로 적용을 되는 곳입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은 6에서 40% 정도의 세금을 냈었는데, 이제는 1세대 2주택,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한 가족이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플러스 10%씩 늘어나고, 그다음에 한 집에서 세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20%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성구 입장에서는 갑자기 20%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8월 2일 대책 발표 났을 때보다 지금 9월 5일 이후로는 세금을 20%씩을 더 내셔야 됩니다. 자, 적용은 18년 4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아라. 이렇게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중과세에서 배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18년 4월까지 팔아라. 안 그러면 세금을 20%씩 때리겠다. 이 말이죠. 정부의 입장은요. 자, 근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4년 의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으면은 4년 뒤에야 팔 수가 있다. 그리고 그 4년 안에는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지만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집이지만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의무 임대를 해야 되고요. 또 임대를 할때 재계약 시5% 이상 인상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4년이니까 전세 계약 두 번을 하겠죠? 그러면은 2년이 지나고 나서 전세가 많이 뛰었다든지 월세가 많이 올랐어도 기존 계약의 5%만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게 법으로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피하고 싶으면 4년 의무 보유를 하고 조금만 올려라. 그러면 양도세를 피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구 수성구는 이 규제도 들어가는 거죠. 1세대 1주택. 우리는 가족 중에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라고 하던 사람들은 원래는 다 양도세를 면제해줬는데 이제 그 면제 요건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보유를 하기만 했어도 양도세를 다 면제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1가구 1주택인 사람들도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지만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서 남한테 전세를 주고 나도 전세를 살면서 2년을 보유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분들은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구 수성구는 9월 5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강화를 합니다. 이거는 수성구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1년 이내에 팔면 50%, 2년 이내에 팔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0%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냈었는데 이제는 분양권을 팔게 되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50%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성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3개월 안에 팔아야 된다. 안 그러면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를 합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로 두 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무주택자들한테는 LTV 50%, DTI 50%를 적용을 하고요. 기존에 이제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분,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는 40%, 40%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은 30%, 30%로 적용을 합니다. 대구에서 집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분은 갑자기 60%에서 30%로 확 줄어드는 거죠. 대출이 반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물론 분당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 과열 지구로 한 단계 격상이 됐기 때문에 대출이 20%씩 줄어드는 그런 규제가 강화가 된 것이죠. 자, 오피스텔 전매도 제한을 합니다. 아파트도 하지만 이제는 오피스텔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면은 무조건 건물 준공할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대구 수성구가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전매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초과 이익 환수를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재건축이라는 건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아파트를 만드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고, 재개발은 빌라나 단독주택을 부시고 아파트 같은 거를 만드는 거를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중간중간 양도가 됐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제 대구 수성구는 불가능하다. 뭐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많이 안 좋아져서 사실상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어떤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고 준공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라면, 아파트라면 준공이 됐을 때 초과이익 환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번돈의 최대 50%까지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게 되는 거죠. 정책을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파리 부동산 대책을 설명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분당과 수성구가 갑자기 규제가 한 단계, 수성구는 두 단계가 강화되면서 강력한 정책들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요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은 안 했지만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의 사인을 준 거죠. 자,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입니다. 이제 송도 쪽하고 부평 쪽하고, 그다음에 안양은 만안구, 동안구, 안양은 뭐 전부 다죠. 평촌, 특히 평촌 쪽하고, 이제 기존 구 안양 시가지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 쪽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거고, 성남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이고, 고양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산에 그 지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구들도 전부 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과열이 되면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풍선효과를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으로 지금 돈이 흘러나가는 거를 정부가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올랐던 부분들은 정부가 다시 눌러내리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큰 꼭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게두 군데를 지정을 했고, 또 하나의 꼭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 그래서 적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완화라는 거는 사실상 기존에 있던 그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거의 현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당하는 곳이 없었는데, 이번에 많이 낮춤으로써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기준을 보면은, 기존의 기준은 여기 밑에 보면, 최종 판단에 보면 A 아니면 C 아니면 D, 이 중에 하나만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제 변경 기준안은 상당히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 C, D이기 때문에 A가 먼저 되면 B, C, D 중에 하나만 돼도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제 알 텐데, 뭐 말이 어렵고, 그리고 이걸 읽는다고 해서 내가 이걸 뭐 적용이 되네 안 되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제도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제도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바꾼 거죠.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자,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보다 낮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택지비라는 거는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고, 건축비라는 거는 실제 건물을 올리는, 아파트를 올리는 공사비죠. 그러면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보다 분양가를 낮춘다. 그 말은 건설사 보고 뭐 원가보다 밑져서 팔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에는 어느 정도 건설사의 이윤을 반영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적정 이윤 이상을 받지는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 말인 거죠. 자, 택지비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하면 땅의 어떤 그런 가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기타 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뭐 안반이 많이 나오면 뭐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산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건설사를 다녔으니까 보통 이런 정부에서 어떤 그 발주를 하거나 어떤 이렇게 입찰을 할 때는 뭐 품샘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어떤 그런 방법마다 기본 단위의 이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총 어떤 뭐 입찰 그런 원가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뽑거든요. 거기에는 당연히 공사에 대한 이윤을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좀 빠져나갈 구멍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원래 이 품샘이나 뭐 정부에서 하는 그런 기준들 자체가 조금 여유롭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명히 이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건설사들이 무조건 돈을 못 벌고 뭐 원가보다 밑져서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똑같이 건축비도 기본형 건축비가 있는데 그 건축비에 어떤 뭐 내장재를 뭐 고급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조금 더 건축비를 더 반영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건설사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떤 적정 기준을 주고 그 이하에서 너네가 팔아라 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분양가를 마냥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옆에 집이 뭐 7억이니까 우린 7억 5천에 분양합니다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너네가 공사를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들잖아,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하지 마,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건설사가 빠져나갈 방법이 있죠. 공사비를 아끼면 되겠죠. 예를 들어 공사비라는 거는 아끼려면 아낄 방법이 없겠습니까? 뭐 자재를 조금 싼 거를 쓴다든지 인테리어를 좀 나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조경을 좀 대충 하고요, 인건비를 좀 줄인다든지, 어찌됐든 뭐 그 원가를 줄임으로써 돈을 이제 벌 수밖에 없게 되겠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본적인 또 마진을 어느 정도 보장한 기준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무조건 벌 수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지금처럼 폭리를 취하는 거는 안 됩니다. 건설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지역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설사한테는 좀 안 좋은 악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시그널은 이제 명확한 거죠. 자, 내가 정책을 하나 썼는데 그거를 보고 뭐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니네가 돈을 또 벌려고 투기를 한다니 내가 그 부분을 또 차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효과라고 해서 어떤 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그냥 한쪽을 누름으로써 반대쪽이 늘어나는 그런 풍선효과를 잡겠다라고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준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모니터링,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면 돈 벌겠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규제를 지속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시그널은 이거죠. 건설사들 보고 확인사살을 한 겁니다. 자, 너네들 지금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가 고분양가로 돈 많이 남겨 먹었는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고, 상대적으로 남는 게 없고, 그리고 예전처럼 뭐 비싸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신규 분양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건설 경기가 많이 악화가 될 텐데 정부에서는
그런 악화가 돼서 오는 단점보다 이 고분양가로 인한 단점이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어떤 경제적인 지수의 하락은 감수할 테니까 건설사들 너네들 지금처럼 배짱 장사하지 말라고 확인 사살을 해준 겁니다. 이두 가지의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계속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확고해라는 거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금 또뭐 요즘에 또 로또 분양이니 뭐 하면서 막 얘기 나오죠. 뭐 잠깐 뭐 지난 요 비를 피하면은 뭐좀 있으면 해 뜬다고 생각하면서 뭐 지금 막 분양 들어가고 뭐 지금 또막 투자하러 막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 안정화는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정부와 어떤 투자자들 간에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기싸움이라고 하기에는 투자자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뭐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안정화를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는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돈들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정책이 발표가 나면 당연히 주변에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분당이나 평촌 같은 데들은 막 올라간단 말이죠. 매물이 싹 실종을 하고. 그 말은 뭐죠? 여전히 눈치는 보면서 계속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가진 돈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떠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그냥 눈치 보는 상황이다. 자, 시장 변화는 18년 4월 이후부터 일어날 겁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눈치를 보고 팔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급매물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어떤 뭐 실제로 시장이 폭락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어디가 또 분양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아, 분양시장은 뭐 굳건하다. 이렇게 보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서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한쪽에서는 또 부정적인 그런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걸 판단하기는 힘들다. 자, 18년 4월 이후로는 파리 부동산 대책의 규제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지금의 다주택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선택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지금은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지만 18년 4월 이후로는 눈치 볼게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다 적용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4년 이상 남게 되는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벌것 같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지금과 같이 눈치 보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뭐 투자를 결정하시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눈치를 잘 봐서 운 좋게 뭐 돈을 버실 수도 있겠지만 눈치라는 건 잘못 보게 되면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할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시장의 상황이 좀 이렇게 판단이 될 때쯤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팔아야 되는 분들도 18년 4월 전까지 파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애매하면은 팔지 않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판다고 해서 앞으로 폭락이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이죠. 이번 9호 부동산 대책은 어찌 보면 미니 대책이고 후속 조치 개념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게더 없기는 해요. 앞으로 또뭐 9월 달 중으로 뭐 주거 대책,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 뭐그 영상을 보고 또 한번 또 방송을 해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단계가 절대 안정화 단계는 아닌 거고. 단순히 눈치를 보고 있어서 시장 상황이 그냥 조용한 것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떠돌아다니는 돈들은 많고 그 돈은 어디든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로 방송을 마치고요. 지금까지 정태익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